사귀게 되면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이거는 댓글 사연인데요. 고민 하나 남겨요. 사적으로 얘기한 지 6일밖에 안 된 남자애가 고백해서 그냥 받아줬어요. 제가 나쁜 사람인 건 아는데 받아줘야 할 것 같아서 받아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상형에 부합되지 않는데 나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고백을 받아줬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받아준 거라면 이제라도 솔직히 맞아요. 말을 하고 정리를 해야죠. 맞아요. 저 더 늦기 전에. 이게 참 댓글을 보면서 사실 좀 그러니까 어린 분이 쓰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왜 요거를 들고 왔냐면 저의 예전 연애들이 딱 이랬거든요. 항상 패턴이 누군가 먼저 고백을 하고 나를 좋아하는 게 너무 느껴져. 보니까 이분은 뭐 이상형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요소들을 갖고 있어. 그럼 만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났었거든요. 다 100일을 못 넘겼어요. 다. 이게 감정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물론 더러 누군가 나를 먼저 좋아하고 그 모습에 나도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지금 시간이 이만큼 거. 지났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사실은 이러했다 미안하다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그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 최대한의 배려? 그냥 솔직함이 진짜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가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기도 힘들지만 그 내가 열심히 뭐 나는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있는데 상대가 매일같이 똑같아. 맞아. 이러면 나도 지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막말로 이게 이분이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사귀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뭐 스킨십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연락하고 챙겨주고 만나고.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결국에는 다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숙제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나 자신한테 스트레스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얘를 생각했을 때 두근거림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진다면 네,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만에 하나 호감이 좀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저는 솔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이러해서 너에 대한 나의 감정 상황이 이렇다. 조금씩 나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해.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니까 좀 천천히 우리 다시 해보자 라던가 아니면 친구부터 시작할 순 없을까 라던가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끝.